자, 안녕하세요. 랜덤 타워 디펜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68EX 버전이고요. 3배속 하드 모드입니다. 히드라 두 마리 터졌네. 보통 히드라 두 마리면은 한개 정도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드라군 두 마리면 무조건 놓치고. 아이, 하필 왜 이렇게 나와 유닛이. 어, 중복된 거안 뜨졌네. 여기는 히드라만 중복된 거죠. 저는 드라군. 글쎄요, 유닛 조합이 조금 아쉽네. 여기랑 여기 지어야지. 여기랑 여기. 아, 진짜. 33이야, 33이야. 스카우트 3, 드라군 3. 큰일 났다, 큰일 났어. 1단계 갈 준비하겠습니다. 1단계 바로 가자. 그래, 놓치진 않겠죠? 설마 이거 놓치나? 놓치면 안 되지. 그래, 놓치진 않을 거야. 자, 이제는 세 마리인 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군이랑 스카우트. 어, 그 여자 나왔다. 일단 그 여자 나온 거는 정말 다행이네요. 그 남자만 나오면 매직 업적을 바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네. 근데 중요한 건데 노말 타워가 너무 없어요. 지금 다섯 개밖에 없네. 스카우 또 나왔네. 여기로 바꿀게요. 어, 벌쳐 나왔다. 똑같은 빔 타워야. 빔 타워 그냥 레어로 바꿀게요. 광자 타워로. 네, 광자 타워가 나왔네. 레어 타워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 맹독 타워랑 디바오르 있죠. 디바오르랑 블러드 타워 이두 가지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 왜 이렇게 유닛이 안 뜨는 거야? 한 마리 남았구나. 아니야, 두 마리 남았잖아. 두 마리. 두 마리 남은 게 뮤탈이랑 히드라, 예. 네. 저그 유닛들. 아, 안 나오네. 그 남자 나와라. 그 남자도 안 나오고. 1단계 게임이션 끝났다고 떴죠. 지금 바로 1단계 가자. 와, 진짜 안 나온다. 뮤탈이랑 그거. 어, 그 남자라도 나왔다. 다행이다. 와, 이러면은 현실이 깨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잘 나와준다면 말이죠. 뮤탈 히드라가 안 나와. 큰일 났어. 그래도 레어는 빨리 바꿀 수 있겠다. 그 여자가 빨리 돼가지고. 뮤탈 나왔는데, 아, 이거 잡을 수 있으려나? 잡을 수 있을까요, 저거? 아, 애매하네.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잡겠다, 다행이다. 그럼 굳이 바꿀 필요 없죠. 벌처는 바꿔도 되겠네. 원하는 레어 가고. 저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우. 너무 많이 나오셨네요. 두 마리 바꿀게요. 얘 바꾸고. 아니, 그나저나 지금 히드라 한 마리만 나오면은 편식이 바로 깨는 건데 히드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 왜 이렇게 히드라가 안 나오냐.
히드라. 히드라. 돌아버리겠네. 얼른 히드라가 나와줘야 될 텐데. 아직 편식기를 못 깨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클리어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는 하나다. 편식쟁이 완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저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파랑님은 편식이 됐고, 그 남자, 그 여자가 안 된 거죠. 그, 연두님도 아직 편식이는 못 깬 겁니다. 그 남자, 그 여자는 깼는데. 스카우트 하나 바꾸는 게 낫겠네. 아, 진짜. 히드라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얼른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응? 나와주세요, 히드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벌써 질럿을 한다고? 유닛 하나밖에 없는데. 질럿, 어, 히드라 나왔다, 오케이. 됐어요, 이제 다 바꿀 준비하자. 자, 바꿀 거 다 바꾸겠습니다. 일단은 바꿀게. 레이스, 드라군, 벌처. 자, 얘 바꾸고요.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 바꾸고요. 드라군 바꾸고요. 마린 바꾸고요. 그 다음에, 탱크 바꾸고요. 디파일러 바꾸고요. 다크 바꾸고요. 언럭키 세븐 됐고요. 일단은, 디팔러도 하나 바꾸고, 파괴타워 됐네. 바꿀만한 거 다 바꿔. 드라군 바꾸고. 원하는 레어 타워를 누굴 가야지? 이러면은? 레어 하나 더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크 바꿔, 바꿔봐. 바꿔보고, 바꿔보고, 바꿔봐. 바꿔. 이거 두 개. 레어 하나 더 볼 수 없나? 레이스 바꿔보자. 잘 안 나왔네. 그냥 바꿔야 되겠네요. 일단 맹독이 바꾸고요. 광자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광자로 들어가고. 나 빨리 만들어놔야죠. 에픽 하나 빨리 띄워드니까. 지켜온보다 못 만들 것 같아. 오, 좋아. 나이스, 수리검 타워. 바로 수리검 타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수리검 타워가 데미지가 좀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수리검 타워가 하향이 됐나? 에픽에 대한 것 좀 알고 싶어요, 저는. 그 버전이 올라가면은 에픽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향이 됐는지 아니면 상향이 됐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좀 알고 싶은데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아, 가스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너무 조금 받네. 2단계 게임 미션도 갈 준비 해야 되겠네요. 바로 했어야 되는데 약간 늦었습니다. 이번에 바로 2단계 가자. 사정거리는 살아있는데요? 이건 35 업그레이드 되면은 3단계 할 수 있겠다. 사정거리는 살아있어가지고. 오, 좋아. 가스 방금 많이 받았다. 27억. 19라운드. 다음 단계 20라운드네요. 1단계 개인 쿨타임 끝났고요. 좋았어. 이제는 3단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업이면 충분하겠지? 야, 20라운드는 뭐 가볍게 잡을 것 같고.
3단계 바로 가볼게요. 예. 가보자. 잡을 수 있겠죠? 수리검 타워인데? 그래. 사정거리 엄청 기네. 좋아, 좋아. 잡았어요. 충분히 잡았습니다. 역시 수리검 타워다. 나이스하다. 원하는 레어 타워는 레어 하나만 더 보고, 중복되는 혹시라도 나오면은, 그때 들어갈게요. 원하는 레어 타워를. 자, 일단 바꿀게. 벌처 바꾸고요. 벌처 하나 또 바꾸고요. 화배 바꾸고. 그 다음에, 노말 바꿀 게 없네요. 레어 하나 더 봐야 되는데. 파벳 바꿔. 마린 나왔네. 그러면은 빔소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빔소드 가고요. 마린 바꾸고 빔소드 바꿔볼게요. 같은 유니크는 뜨지 않았어요. 드라곤 바꾸고, 스카우트 바꾸고, 캐리건 바꾸고, 골리앗 바꾸고요. 마린 나왔다. 마린 바꿔볼게요. 제발 수리검 타워 나와라! 아, 래피드 나왔네. 래피드 업그레이드 하자. 일단 유니크를 빨리 두 개를 만들었다는 것만 해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타워를 일단 잔뜩 지어볼게요. 같은 유니크가 한번 딱 나와줘야 되는데, 3단계 쿨타임 끝났죠. 3단계 끝났으니까, 예. 뽑을 준비하겠습니다. 수리검 하나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업그레이드만 갈것 같은데. 1단계, 3단계 동시에. 예. 좋아, 좋아. 수리검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보스 잡는 거는 진짜 수리검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바꿀 걸 보겠습니다. 드래곤 바꾸고, 스카웃 바꾸고, 탱크 바꾸고, 파벳이 없죠. 네. 바꾸고, 바꾸고, 파벳, 아칸. 몇개 놓칠 것 같은 느낌인데? 탱크 바꿔. 디파일러 바꾸고. 마린 없고요. 유니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3개 정도 있으니까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금방 나오겠죠, 금방. 바꾸고. 다크 없고요. 뮤탈리스크 바꾸고. 디파일러 바꾸고. 바꾸고. 아, 없다. 유니크 4마리. 유니크 6마리 미션 가야 되나? 이분은 언럭키 세븐 안 하셨네. 두분 다. 왜 언럭키 세븐 둘두분다안 하셨지? 없어, 없어. 제가 지금 레어가 얼마 없어가지고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레어가 얼마 없다는 게. 3단계 끝났고, 1단계 끝났고. 라이프 잃었네? 근데 확실히 수리검이 많은 유닛을 잡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한 마리 유닛 잡는 건 되게 좋은데, 막 여러 마리 유닛 잡는 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막 지어놔. 마린 바꾸고, 드래곤 바꾸고, 벌처 바꾸고, 스카웃 바꾸고, 스카웃 바꾸고, 그 다음에 디파일러 바꾸고요. 레이스 바꾸고, 얘 바꾸고, 파베 바꾸고, 마린 바꾸고. 아, 여왕 나왔네. 같은 에픽이 떠야 되는데 같은 에픽이 잘안 뜨네요. 같은 유닛에 에픽이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아쉽네. 레이스 바꾸고, 그 다음에 디파일러 없죠. 아, 없는 거는 참잘 뜨네요.
28단계구나 지금 벌써. 마린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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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 없어. 6유니크 만들 걸 그랬나 그냥? 이럴 거면은? 괜히 바로 바꿨나? 괜히 바로 바꾼 걸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이제 얼마 단계 얼마 안 남았는데 벌써 29라운드인데 업그레이드 안 하면은 보스 못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업그레이드 한번 들어갈게요. 1단계 3단계 잡은 다음에 업그레이드 한번 하겠습니다. 여왕이랑 에피드 좀 할게요. 이번에 업그레이드 안 하면 위험할 것 같아. 어 가스 잘 받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다섯 20 업그레이드는 해놓는 게 좋겠죠? 이 정도는 해놔야지 잡을 수 있겠지? 근데 수리검 타워 있어서 무서운 건 없어요. 내가 무서운 거는 내 개인 유닛이 무섭지. 잘안 나오는 유닛들이 무서운 몹이야. 스타워 갈까? 마린 바꾸고 디파일로 바꾸고. 어 좋아, 촉사 안 가길 잘했네. 그러면 블러드 타워로 바로 갈게요. 유니크 두 마리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뭐가 나올지 기대된다. 스카웃 2번 단계 일단 잡고. 아 여왕이를 업글 더 해야 되나? 일단 에픽을 하나만 더 만든 다음에. 아 제발 중복된 거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아, 딴 거 필요 없어요. 중복된 것만 나와주면 돼. 3단계 1단계 끝났네. 자 바꾸고요. 디팔러 없죠. 자 일단 한번 이거 바꿔볼게요. 두 개 바꿔볼게요. 하나 둘. 와 진짜 할 말이 없네. 아 진짜 내가 할 말이야 그거는. 내가 할 말. 여기 에픽 4개 떴는데 여기도 골고루 나왔네. 나는 에픽이 골고루 나왔어. 이건 무슨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바꿀 수도 없고 업그레이드 투자할 수도 없고.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타워를 계속 지어야 돼요. 앵두비. 아 근데 레어가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유니크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 드라군. 드라군 없죠. 아 진짜 없어. 없는 거 천지야. 진짜 골고루만 나와 자꾸. 라이프를 너무 많이 잃었는데 업그레이드 안 하니까 이게 게임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네. 파벳 어 있어 있어. 오 나이스. 수리검 두 개. 두 개긴 한데 어쨌든 두 개예요. 바꿔 바꿔 팔아 팔아. 자리가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진짜 아 자리가 너무 자리가 너무 아쉽다. 근데 그래 일단 두 마리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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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모든 걸 건다. 이제는 유니크 다 그냥 팔아버릴까요? 업글 동일되는 거 빼고 제외하고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폭풍 타워는 웬만하면은 지금 일단 냅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폭풍이는 확실히 도움이 돼. 그러니까 다른 애들만 팔고 일단은 얘도 팔고 1, 2, 3단계 바로 가겠습니다. 수리검 타워도 물론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엔 여왕타워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억 정도? 그래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피드도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들 타워는 팔아버린 게 낫겠죠? 팔고. 웬만하면 수리검 타워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폭격 타워도 팔아버리자, 그냥. 여왕 타워도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데미지가. 얘35 정도 만들어야 돼. 됐다. 30, 30, 56. 보스 시민 2개 받았죠? 바로 들어갑니다. 가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리검 업그레이드 계속 하고요. 그래, 보스 잡는 건 쉽잖아요. 수리검이. 기대를 하면. 지금 근데 몇 라운드지? 아, 몇 라운드지 못 봤네. 라운드 계산해가지고 절벽 떨어뜨려야 되는데. 절벽으로. 몇 라운드지 지금? 38라운드? 1, 2, 3, 4. 다음 단계에서 절벽으로 떨어뜨려 볼게요. 7마리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7마리. 무조건 수리검이야. 그 여섯 마리 떨궈 볼게요. 못 떨구면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 못 떨궜다. 큰일 났다. 2마리? 아, 2마리는 떨구기 힘든데. 야, 안 돼! 다행이다. 이 정도면은 꽤잘 떨군 것 같아요. 절벽 떨구기. 잘했어. 74업이에요. 1, 2, 3, 4개 아직 갈라 멀었죠. 여왕. 폭풍이는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수리검 타워만 업그레이드 하자.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자, 수리검의 힘을 한번 믿어보면서 클리어 했네. 네. 이 정도면 했죠. 1, 2, 3단계 안 끝나나? 쿨타임? 끝나주길 바라고 했는데 안 끝나네. 근데 뭐안 해도 깼습니다, 이거는. 깼어요, 깼어. 나이스. 1.68도 클리어를 할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펑!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